선생님이 안 배운 책임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규비씨 해보셨나요 혹시? 아니요, 저는 너무 어려워서 신청을 못했어요. 아, 신청 기간이 지금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인데 아직 안 하셨나 보네요. 네, 제가 오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학기 국가장학금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. 여기서 꼭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 인증서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국가장학금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 내용 확인을 클릭 후 창이 뜨면 모두 동의하시면 됩니다. 신입생 분들은 학번이 없으니 수원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국가장학금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최종적으로 입력하신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합니다.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어도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.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. 안녕.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. 만나는 손에